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엄청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완전 대환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드디어 저희가 따라봐봐. 이거 에어팟. 진짜 에어팟이거든요. 네, 실제 애플 정품. 코리아 정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뭐 중국산이나 이런 가품들을 뽑아왔지만 실제 정품 에어팟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박. 근데 여기에 이제 열쇠가 총 9번, 15번, 16번, 27번 4개가 들어있는데 네, 9번이 레진 상품이고요. 15번이랑 16번은 네, 제일 복권 이거. 상품이고 27번이 자, 애플 에어팟 상품입니다. 두 개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두 개가 괜찮고 두 개는 뭐 그냥 굳이 그런 상품인데 이제 여기 망 속에 랜덤 필름통이 들어있어서 이 랜덤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돈 안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에어팟 정품을 자, 오늘 꼭 선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진짜 좋아요. 에어팟이 있다니. 일단 탑을 아! 밑에 걸 꺼내는 탑을 쌓아야 돼요, 탑을. 앞에. 아. 앞에 탑을 쌓죠. 그래요. 그래서 피규어들을 몇 개 좀 뽑고요. 그래, 많이 뽑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우리 저 뭐냐 저 필름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거지기 집게가 꽤나 많이 구부려져 있어서 한 군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세팅이군요. 힘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잘 잡았다. 어? 아, 이거 왜 놓치려 그러냐 이것도. 잘 잡아도 하나가 좀 잘 걸리는 그게 방금 그거였나봐. 잘 잡아도 약간 놓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약간 집중이 안 되네. 어? 잘 잡혔는데 저거? 나쁘지 않은데? 또 여기서 운까지 좀 따라주면 맞아요. 나이스 하거든요. 완전 나이스죠. 근데 아, 이게 아이. 이제 약간 지우개가 이제 밖에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아마 꿀망으로 넘어간 다음에 꿀망으로 들어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게 집게 하나 걸리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가 한 군데가 딱 걸리는 데가 있는데 아, 저 부분인가 보네요. 이 부분. 아, 여기. 결국 거의 끼워서 넘겨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치 그건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황금탑이 네. 쌓이던가 지우개가 밖에 있는 세팅이라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치우는데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 에어팟도 좀 비싸고 이제 뭐 레진까지 있다 보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오, 얘 괜찮은데요? 뭐 이해할 수 있... 예, 냅둡시다. 네. 그러면 힘들게 이제 앞에 있는 피규어 치웠고 자, 다시. 이제 치울 건 다 치운 것 같아요. 저희 필름통, 아 필름통이네. 아 그렇죠. 열쇠 열심히 해봅시다. 두 개 같이 잡아버려. 그러니까 한 번에 오자. 어. 앞으로 하나 왔어요. 제가 아까보다 공간이 훨씬 생겼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뭐 얘부터 넘겨도 되고 좀 애매하다? 약간 뭐 위치가? 그 꿀망 조심해야 되는데 옙. 됐다. 됐죠. 다시 앞으로 왔어. 네, 좋습니다. 첫 시작이 드디어 열쇠 시작한다. 네. 거의 상품일 수도 있으니까. 여보, 뭐냐 만약 뽑으면 바로 확인하자. 아 그래야죠 무조건. 무조건 그래야지. 맞지. 핫. 좋았어. 한번 껴도 끼면 좋은데 빠진다. 아유. 일단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은데? 사실 저게 중심 무게니까 지우개가 앞으로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라?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들어가면 좋고 근데 뭐 어디 고무줄에 어디 걸려가지고 고무줄에 끼어도 좋고 스토치는 필수. 어? 해보면 하지 않나? 어 꿀꿀망이랑 같이 그렇죠. 아 스탑스탑 다시 자세가 어차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보면 합니다. 어? 지우개 누웠다. 이거 지우개만 잡기는 힘드네. 내가 볼 때는 저 꿀망이랑 지우개 하나 같이 잡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전에 조금 그랬던 거 같아. 고무줄에 끼어서 어떻게 좀 살짝 꼈어. 오? 오 나이스. 좋다. 이거 털어내도 안 나올려나? 나올 거 같아. 그치 앞으로 오긴 앞으로 애매하지. 앞으로 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 애매하겠지? 아이고. 와 큰일 날 뻔했다. 앞으로 왔으면 야 이거 꺼낼 수 있나? 집게 하나로? 보여야 거기 있긴 해. 들어갔어. 아 흔들림을 예측하고
오케이. 자, 저 네모난 박스 딱 잡자. 잡히니? 한번. 아우야. 펴펴들리니까 너무 튕겨나가는데. 저거 한 번에 넘길 수가 없어요, 저렇게는. 이게 기죽기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고. 어떻게든 꿀망을 넘기고 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우개를 넘겨도 되고요. 뭐 땅이 조금씩 발끄러운지. 꿀망에 무게가 없어서 넘어갈 수, 먼저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치. 줄이 조금 짧아. 아, 큰일 났다, 되잖아. 뒤에는 걸렸다. 괜찮아. 오! 나름 뒤에 가드처럼 만들었는데. 그,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꿀망을 잡아서 넘기기에도. 이렇게 하면서. 줄이 짧아서 애매하단 말이죠. 보세요. 줄이 짧아서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우개부터 넘겨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아, 이거 지우개 안 잡히는데? 이거를, 아, 지우개를 잘라놨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아, 진짜? 대각선으로. 헐. 저 지우개 반대로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지우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 이게 저희도 이거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뽑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에어팟 뽑는 영상 정말 쓰고 싶은데.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꿀망이랑 같이 잡아. 어? 이거 좀 잘 잡았어. 이게 올라오다 그냥 이게 수십 번이에요 지금. 이게 집게가 엄청 있어요 보면. 자, 천천히 해봅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 모르잖아.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말대로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본인에게 그 한 가지 운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해봐야지. 아이고. 자, 요거는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제발 운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 타이 사이에 들어가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안 빠질 정도로 뛰던가.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봅시다. 좋아요. 천천히. 고전력 먹인 것 같긴 한데. 자, 저 다시. 시계가 지금 일자가 돼가지고. 네 조금 애매해요. 저희 누워줘야 되거든요. 이거 잡다 보면 아마 한 번 좀 눕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시계 벌리고. 어, 이거, 어, 벽에 붙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세우기도 힘들겠다, 야. 저것도 기술이죠, 사실. 자,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이것도. 주위에 구멍을 있네, 그냥. 그렇죠. 그러는 경우, 좋아요. 이거 잘 잡았나? 자,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천천히 두드러지 않아서 돈을 넣는 기술과 함께 균이 합작으로. 어메야? 어 뭐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우개 좀 공간 있어 밑에. 어 지우개 공간 있어 밑에. 좋아 좋아. 자 집게가 뻑뻑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지우개 한 번만 잡자. 아이 오오오오. 안 돼 집게 좀. 야야야야 너 왜. 오 그렇죠. 집게 벌리고. 옆에 있는 꿀망 조심. 다시 한 번 더 지우개를 들어야 됩니다, 지우개를. 꿀망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고무줄이 걸리거나. 얏! 좁게 잡았어! 그렇죠! 아! 아까워. 자, 두 번. 순삭이 나 투터치 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 이리저리 괜찮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어, 지우개 위치도 지우개. 괜찮아요. 중심만 잘 잡으면 되고 싶은데. 지우개가 안 잡힌다. 지우개가 잡히질 않아요.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옆에 꼈어, 같이. 또 다른 거랑. 애매하네. 요거를 잡아서 좀 위치를 바꿔줄까요? 자, 고무줄 걸어서 위치 한번 바꿔주고. 네. 또 쉽게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고, 아이고 조금 멀리 갔네요. 괜찮아요. 또 끌어오기는 쉬워요, 이게. 희망이 있어서. 끌어오기만 쉬운데, 뽑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좀.
자. 안 돼, 오지 마! 아이고, 아쉬운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도.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요거는. 네. 이쯤에는 이제 뭐 하나 정도 넘어가 있고, 이제 하나를 처리하는 단계 정도. 네. 아니면 진짜 막 핸드폰 안에 막 집게가 막 끼어버려가지고 나오는 경우 아니고서는 아마 거의 뽑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필름도 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요리로 저 차에 끌어와.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 뽑으면 꺼내죠. 네 알겠습니다. 한 두세 개 뽑았네요. 두세 개 뽑았어. 네 개? 응, 네 개. 이렇게 네 개 뽑았는데 여기서 한 시간 넘게 뽑겠는데 딱 요 정도 뽑아갑니다. 이거는 뭐 앞에 그냥 이렇게만 놓고 가고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뭐 참 죄송합니다. 이거 못 뽑아가지고 다음번에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